카페인이 몸에 이로운이요. 카페인은 우리 몸에 다양한 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, 카페인은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. 또한, 카페인은 우리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더불어, 카페인은 우리의 기억력을 높여주고 노인성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한, 카페인은 우리의 우울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고 머리를 싸매는 효과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카페인은 우리의 신체를 피로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카페인을 적정량으로 섭취하면 몸에 이로운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과다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, 불안, 소화불량, 심장이 빨리 뛰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카페인은 각인의 신체적, 건강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카페인을 섭취하는 시간과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.